여러분 여기서 혈루증은 여성들의 월경 질환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주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내 몸에 닿이게 되면 그 주변 사람도 덩달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병 여인이 무리들 틈에 끼어 있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 나와서 뒤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만으로도 자칭 경건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큰 두려움 속에 뒤로 크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끝낼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또 그 여인은 죄인으로서 무리들 틈에 결코 나와서는 되지 않고 그렇게 참아야 되지만은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믿음이 먼저였고 우선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려움을 이기고 인간적인 상식을 이겨내고 율법이 정한 이 나름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무조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나는 죽는 그날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살아있으나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용기를 갖고 무리들 틈에 기어나와서 예수님이 뒤에서 그 옷자락을 살포시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반응하신 것이 뭔가 하면 그녀의 아픈 마음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두려워했던 마음, 그녀의 늘 마르지 않은 그 눈물로 젖어 있는 마음, 그리고 늘 좌절에 빠져 있는 그녀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먼저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구절 말씀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자,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치유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고치시기 원하셨던 말씀 한마디로도 온 우주를 지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질병 가진 그 여인의 몸이 나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마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이 치유의 중심, 치유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이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녀의 열심히 있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먼저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치유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몸이 나았다고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은 작을지라도 나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좁쌀만큼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풍랑도 잠잠해지고 말씀 한마디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말씀 한마디로 빛이 생겨나고 말씀 한마디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살려내시고 때로는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나를 향하여 음성을 바라시는 주님의 그 목소리를 나는 지금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곰곰이 되새겨 보실 때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예수를 바로 하는 믿음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내가 오늘 또 온종일 의지하고 바라보고 목말라 하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로 치유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말씀하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바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만다는 오직 예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음성을 바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도 나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나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올곧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조건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의 한숨을 이해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키시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